이틀 전 청주에서 발생한 대낮 미용실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강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다 불과 5달 전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미용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오갑니다. 잠시 뒤 미용실 여주인이 황급히 뛰어나오고 남성은 반대쪽 문으로 도망칩니다. 갑자기 막... 미용실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피의자는 35살 최모 씨. 강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다 불과 5달 전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미용실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어 평소 오가는 사람도 많은데 대담하게도 대낮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주인이 강하게 저항하며 밖으로 탈출하자 자신의 차로 급히 도망쳤지만 하루 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발생 후에 그 권역을 넓혀서 CCTV를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차량이 한 대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최 씨가 강간살인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 말 없고요. 그냥 피해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 안 하려 했는데 무려 15년을 살다 출소한 최 씨가 5달 만에 흉기를 들면서 교도소의 부실한 교화 기능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